예,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이 새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이 자본주의 다음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를 어떻게 조금 고치면 잘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본주의를 망해야 돼요. 자본주의를 타도라고 그 뒤에 나오는 사회, 이것이 새로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마크스가 말하는 미래 사회라 할 때, 그 미래 사회는 자본주의가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 사회다는 걸늘 생각을 좀해 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하다가는 요새 자꾸 보니까 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언제든지 유지하자든지 이라는데 이게 나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만약 이런 식의 자본주의를 유지한다 하는 것하고 막스주의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걸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강의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1972년부터 81년까지 런던에서 살았습니다. 런던에서 우리 아들하고 다 가족이 다 살았는데 첫째 한 4년은 제가 외환은행 런던 지점 회원이었습니다. 회원으로 살고 그 다음 6년은 내가 박사학위 한다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때 내가 잠깐 공부를 막스를 했습니다. 막스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아시다시피 박정희가 죽는 게 79년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공부하는 기간은 사실은 상당히 그 군사 독재 기간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막서 공부한다고 이야기를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런던 시내 한복판에 있었지만은 우리 집에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피해 다닌 게 아니라 잠깐 남들 안 만나면서 공부를 했다고요. 그래서 내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학교 가면 이제 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늘 우리 집 사람하고만 이야기했어요. 집 사람하고는. 한국 사람 오면 우리 집에는 이 친구가 무슨 공부하는지도 전혀 모르게 이렇게 지냈다고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자본론을 1989년 2월부터, 3월부터 내가 그걸, 89년 2월에 서울대학교 내가 교수가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쭉한 10년 동안, 번역하고 있던 그걸 그 다음 달에 번역을 확 시켰다고, 출판을 시켜버렸어요. 출판을 시켰다고요. 잡아가려고 하면 잡아가 보라고 말이야.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이전에 이론과 실천에서 나온 그 자본론이 불온서적 그에 걸려가지고 잡혀가고 야단 났는데 내 책에 대해서는 경찰이고 검찰이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요.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런데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대학원 학생들은 한 10명쯤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번역을 다 하면 지금 5권이잖아요. 원래 3권, 1, 2, 3권인데 우리나라로는 지금 5권이 돼 있다고요. 서울대학 학생들, 대학원생들 10명이 그룹으로 돼 가지고 한 주에 두세 번 만나 가지고 해버리면 그거 5달 만에 자본론 1, 2, 3권을 완전히 다 읽는 거예요. 원문 따지고는 그 택도 없는 일이라고요. 그래 사람이 자꾸 머리가 개발이 되고 온갖 걸 알고 이래야지 뭐 새로운 이론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5분 강의는 약간 금기가 없습니다. 이건 학문하는 데예요. 거기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우리가 해나갑시다. 지금 막스가 새로운 사회를 이야기하고 이럴 때늘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 사회를 어떻게 봤느냐. 사회가 뭐 우리가 생각할 때뭐 여러 인류 역사상 여러 사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떤 그 모델로 그 사회를 평가했느냐. 어떤 모델로 그 사회를 봤느냐. 아니면 그 여러 사회들 중에서 그 핵심 뭘 찾아내 가지고 하나의 모델로 만드는데 그 모델이 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락하면 막스가 이야기했는 유물사관을 알아야 돼. 유물사관. 이 유물사관 이게 머티리얼리스트 뭐 컨셉션이라고 해도 되고 히스토리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니까 누구의 반대하느냐 하니까 헤겔의 관념론적인 헤겔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니까 결국 신이 세상을 움직인다 세상을 자꾸 변화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신. 뭐 절대 이성이라 하지만 결국 신인데 신이 세상을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한 세상을 변화시킨다 세상을 움직인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유물사관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가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물사관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하고 부딪히면 살면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또그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투쟁하고 뭐 이러다가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회를 볼 때도 그런 식으로 보자. 이렇게 지금 막스가 주장을 낸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이 세상을 움직인다. 이럴 때, 호엘바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신은 사람이 만든 거라 그랬다. 신은 사람이 만든 거다. 호일바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 이야기를 사실은 막스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뭐, 성경보도 뭐, 거기에 있는 예수란 사람 사람이잖아요. 사람, 물론 삼위일체라 해가지고, 신도 되고, 아들도 되고, 뭐도 되고, 그랬었는데, 잠깐만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유물사관, 여기서 이제, 사회를 볼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역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한다는 그 경제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게 책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교재가 이겁니다.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사회, 여기 제가 써놨죠, 그죠?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사회는 이 책이 교재입니다. 교재고, 그 다음에, 그 딸린기 별책이라 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이 막스가,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개의 책도 썼고, 논문도 쓰고, 많이 썼는데, 그것을, 이 원문, 영어 원문을 쓰고, 지가 그게 돼서 번역을 다 해놨습니다, 여기. 해놓고, 그것을 여기에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하고, 지가 의견을 달고 이래놓은 것이 바로 이 책이라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미리 읽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 생각은
여기 지금 해놨습니다만은, 이거는 이 책에 있는 원문을 그대로 옮긴 거고, 이게 지가 강의 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강의 노트를 안 만들고, 이 책으로 그냥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있는데, 지금 2장에 있는 2장 1절하고, 2장 1절하고 2장 2절까지 이렇게 오늘 강의를 하게 돼. 그 때문에 책을 좀 사세요. 이거 별로 비싸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좀 읽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고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상하고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와셔서,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뭐. 그래서 역사, 이제 사회를 어떻게 봤느냐, 그러니까 경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 집 마찬가지 집을 지을 때 마찬가지 이거 토대락 하는 거를 하나 놔두고 여기에다가 상부구조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고 토대와 상부구조 이래가지고 토대가 경제다 이렇게 봤다고요. 그래서 경제 토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니까 이 경제예요. 경제. 경제의 핵심을 어떻게 봤느냐 하니까 그 사회에서 누가 어느 사회에서든지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 어느 사회에서든지 사람들이 노동을 안 하면 그 사회가 살아남지를 못하잖아. 살아갈 수가 없다고. 유지도 안 되고 확장도 안 된다고. 그래서 노동을 해야 된다고. 노동을 하려고 하면 노동 도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예를 들면 원시적인 사회 창칼이 노동 도구잖아요. 노동 대상은 그게 야생에 있는 양이나 말이나 소나 뭐 이런 식으로 토끼나 이런 것이 노동 대상이 될 거라고요. 그럼 갈면 갈수록 노동 도구라 하는 거 지금은 이제 기계가 나오고 노동 대상은 원료나 반제품 이런 것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를 하려고 하면 노동을 해야 되고 노동하는 사람들은 이 노동 도구, 노동 대상 이런 것을 상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경제를 할 때 이 노동 도구의 상태가 어떠냐 이게 석기 시대냐 철기 시대냐 지금과 같은 기계를 사용하느냐 이런 이야기. 노동 대상도 어떤 원료를 사용하느냐. 그러고 그다음에 노동하는 방식. 이건 노동 도구하고도 관계되죠. 노동하는 방식으로서 예컨대 뭐 자동화냐 로봇화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해 나가느냐 이런 것이 전부가 하나의 방식이야. 이것이 사실은 그 사회의 생산력을 결정한다. 그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어떤 걸 생산하는지 이런 거 생산력이라 하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기계나 도구나 이걸 가진 사람이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기는 실제로 노동하는 사람하고 이것을 가진 사람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걸 생산수단이라고 합니다. 생산수단. 생산수단. 생산수단의 소유자하고가 같으냐, 다르냐. 이런 것이 이제 또 큰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바로 노동하는 사람이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이 사람은 다를 때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이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뭐 빌려주든지 사용하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사회가 있다고요. 그것이 사실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가 시작이 그렇게 된다고. 노동도구나 노동대상, 토지를 가진 사람, 도구를 가진 사람들이 이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노예에게 그거를 사용하게 하면서 일하게 하고, 그게 이 노예가 만들어낸 모든 것을 이 사람이 가져가는 이런 상태가 나올 수가 있다고. 이런 사람들의 관계를 막스가 생산관계라고 이야기했다고. 이 생산형하고 생산관계. 이제 개념이에요. 개념인데 잘 보시면 이게 하나의 재미있는 적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산력이라는 것이 그기네 생산 도구나 노동 대상이나 생산 방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게 의해서 이 생산력이 기계가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기계를 사용해서 상품을 만들게 하고 그 만든 상품을 자본가가 가지고 팔아주든지 뭘 해가지고 자기가 이윤을 얻는다. 이런 식의 상태가 자본주의 사회라고요. 생산관계하고 생산력이라는 이런 개념을 각 사회에다가, 상이한 사회에다가 그걸 다 적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념을 이런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상부구조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이 생산관계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 생산 관계에서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자하고 그냥 노동을 하는 사람. 여기서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생기잖아요.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생긴다고. 그래서 잠깐 이 막스는 예를 들면 이 생산 관계가 노예하고 노예 주인, 노예 사회입니다. 봉건사회 가면 영주하고 농노, 자본주의 사회 오면 이 자본가하고 노동자, 이런 식으로 계급 사회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친구들 사이에 생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자꾸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 이해관계가 달라진다고요. 그렇기네. 노예하고 노예주가 투쟁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영주하고 농노가 투쟁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자본가하고 노동자가 투쟁하고 갈등을 일으킨다. 이 말이야. 그것이 어디에 표현이 된다 하면 법률에서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법률에서 표현이 되고, 정치에서 표현이 되고, 여러 가지의 사회의식에서 표현이 된다. 이것을 막스는 상부구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이 생산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본가들은 될수 있는 대로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노동자들은 임금을 많이 내놔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그게 투쟁이 어디에 가느냐 하니까 임금 수준을 정하는 뭐 노동법이든지 그런 데 일로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고, 정치 국회에서 떠들어가는데 반영이 된다는 거고, 노동자들은 주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자본가들의 의견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게 사회의식이라는 면에서 반영이 된다. 이런, 이것을 마크스가 상부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토대와 상부구조. 그리고 또 이것을 전부 이데올로기적 형태다. 막 이데올로기다. 막 이렇게 막 이데올로기적 형태다. 이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서로가 갈등을 하고 대립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는 그런 의미예요. 자기의 주장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것이 과학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딴 사람들이 그걸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각 계급이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다 이러면. 그것이 법률에서도 나타나고 정치에서, 물론 법률이, 법률을 해가지고 예를 근데 한 시간 최저임금이 얼마다 이렇게 법률이 나오, 법률을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대립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자 어떻게든지 합의를 봤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적게 주려고 하고 이 사람은 많이 달라고 하다가 어디에 합의를 봐가지고 법률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전부가 이 두 척의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이런 의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막스가 이런 이제 하나의 그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인류 역사를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게 이 1859년에 정치경제학 비판을 그 책에 있습니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라는 그 있는데 이거는 출판이 된 책이에요. 자기가 출판을 한 책인데 거기에 서문에 아까 이야기하는 유물사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이때까지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쓴다고. 굉장히 재밌는데 사실은 여기 제가 원문 그대로 서문을 원문을 적고 내가 번역을 다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뭘 했냐 하니까 막스라는 친구가 이 막스라는 친구가 1818년에 5월 5일에 났더라고요. 그리고 죽은 게 1883년 3월 14일 죽었더라고. 공부를 뭐 했냐 하니까 법학을 했습니다. 법학. 법학을 하고 본대학에서 법학 공부하다가 베를린 대학에서 법학을 가는데 법학을 하면서 했는 것이 역사를 하고 철학 공부를 했다고요. 철학 공부. 그래서 철학은 헤겔로부터 많은 철학 지식을 얻고 특히 헤겔의 변증법에서 많은 걸 배우고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하니까 기본은 변증법의 기본 핵심은 모든 사물이나 모든 존재는 서로 모든 존재는 자간에 서로 대립하는 두 요소를 가지고 있다. 대립하는 요소. 그 두 대립하는 요소가 서로 투쟁하고 갈등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사물이나 이것이 발전해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놨지만 막스가 늘 이거는 헤겔의 변증법에서 나온 거예요. 변증법.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와 노예주라는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주체가 그 사회의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하고 노예주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노예사회가 발전하다가 멸망하다가 이렇게 간다 이런 이야기고 봉건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주하고 농노하고 농노는 농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인데 이게 지배계급인데 두 계급 간의 이해충돌이 그것이 봉건사회를 자꾸 움직여가고 다시 말하자면 영주가 농노를 억압하면서 더 많이 얻으려고 했다든지 이랬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봉건사회 발전하면서 결국 봉건사회도 망해간다. 자본가하고 노동자가 자본주의 사회의 두 개의 큰 계급이고 이익이 가장
상치되고 대립한다. 이 두 계급이 싸우는 과정에서 자본가는 점점 더 이윤을 많이 보기 위해서 기계화를 도입하고 이러면서 노동을 축출하고 노동자를 축출하고 자본가는 노동자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변화에다가 나가다가 어느 국면에 가면 자본주의 사회도 망한다. 이런 이제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게 변정법의 기본이라고. 그래서 철학에서 굉장히 적을 했고 역사학에서도 역사를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을 한 것은 이걸 다 이 친구가 23살 때 철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철학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23살 때 박사학위를 받는데 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게 딴 이야기지만은 생각을 해야 될 걸 우리 젊은 사람들을 군에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된다고. 군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인데 아, 군에 데려가 가지고 미안합니다만 군에 데려가 가지고 제대로 이 사고가 크지를 못한다고요.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 때 박사를 하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이거 평화하고도 관련이 되지만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큰 학자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하나가 군인입니다. 군인. 군대 가가지고 사람 애들 다 버리고 나온다고. 자, 오케이. 그래서 배치를 하고 왔는데 그때 벌써 자기가 아까 이제 유물사관을 정립을 했어요.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게 이것을 사상으로 정립을 하고 거기에 이런 이것을 하나의 자기가 세상을 보는 모델로서 딱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정해놓고는 다시 또 역사를 보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저걸 봤느냐 하니까 그 그림 내가 저거 해놨는데 그 뒤로 가면 인류 역사예요. 인류가 뭐 사실은 몇 년의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잠깐 그래 오다가 어느 일정한 형태의 사회입니다. 이게 일정한 형태의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처음에 나오는 것이 원시 공산 사회입니다. 우리 테레비전 보면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의 특정한 지역에서 그 사람들 원시인들이 사는 거 보면 서로 같이 일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그 큰 저 투쟁도 없고 갈등도 없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사회가 있고 그런 사회가 있다가 그 사회가 점점 발달하고 이러다가 어떤 이유 이 사회의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사회에 넘어갔다. 이것이 노예 사회다. 그다음에 노예 사회도 유지하고 발달하다가 또 다른 사회에 넘어왔다. 이게 봉건 사회다. 이 봉건 사회도 일정한 기간 발달하고 확장되다가 결국 다른 사회로 넘어왔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다.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 사회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발전하고 확장되어 가다가 결국 다른 사회로 넘어간다. 이게 새로운 사회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그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사회예요. 새로운 사회예요. 잠깐. 새로운 사회로 간다. 이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1859년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쓴 책이에요. 그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면서 뭐를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삼았느냐 하면 이 토대가 토대에서 이 생산관계하고 생산력이라 하는 두 개의 여기에서 생산력이라 하는 게 아까 얘기했죠. 생산을 더 많이 한다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쉽게 자본주의를 저 설명을 하면 돼요. 자본주의를 가지고 생산력이 발달하는데 이 생산관계라 하는 거지. 이걸 뭐 쉽게 얘기하면 소유관계예요. 계급관계고 계급관계라 해도 되고 아니면 소유관계인데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 뭐 기본적인 그거라고. 이 관계 때문에 생산력이 발전하지 않는 그런 단계가 도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면 그럴 때 이 생산가로 오는 이 계급투쟁이 이 상부구조에서 엄청나게 격화가 된다. 이러다가 그 사회가 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금 공항이 있잖아요. 공항. 지금이 공항입니다. 내가 그것도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건데 다음 시간에 있든지 가면 이야기할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2013년이라고 이게 2007년이고 이게 1974년이고 이게 1939년이고 이게 1929년이고 이게 경기락 하자고요. 그냥 경기락 하면 생산지수하고 이 고용지수 실업률이라 하는데 실업률 생산지수가 높고 실업률이 낮으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실업률이 낮으면 올라가고 생산지수가 높고 이러면 이게 1929년이 굉장히 높다가 이렇게 이게 이렇게 갔잖아요. 이게 1930년대 대공황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에요. 그리고 이 1939년은 뭐냐 하니까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는 제2차 세계대전 시작된 해입니다. 여기부터 경기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1974년 이것은 71년이지. 1년이 저게 오일쇼크하고 그 이후의 관계로 해가지고 경기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2007년에 아시다시피 경기가 또 떨어져가지고 지금 2013년까지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공황 국면하고 이 공황 국면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013년 저기 언제까지 갈지를 모른다고 지금 사실은. 제가 런던 대학에서 박사 논문이 막스의 공황 이론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 근데 공황이라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뭐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 때 생산은 3요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산은 3요소. 할 때 뭐예요? 자본하고 토지하고 노동이잖아요. 자본은 뭐 보통 주류경제에서는 기계라 하니까
기계가 많이 있고 토지가 많이 있고 노동이 많이 있으면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생산물이 많이 나오고 생산물이 많이 나오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늘 가르치는 게 이거잖아요. 근데 한번 보라고. 지금 노동자가 얼마나 남아도느냐고. 실업자가 그렇게 말고 노동자가 엄청나게 남아돈다고. 과잉이야, 노동이 지금. 노동자가 과잉이에요. 막 토지는 뭐 그냥 크게 안 움직였다. 기계도 지금 사실은 과잉이라고. 노는 공장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기계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동률 100%를 가동률 기계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과잉인데도 불구하고 왜 생산이 올라가지 않고 생활 수준이 올라가지 않느냐고. 그 때문에 주류 경제 가듯이 말이지 기계가 모자라고 토지가 모자라고 노동이 모자란다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지금 큰 재벌들은 자기 부자에 현금이 꽉 차 있다고, 현금이. 수조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공장을 뭐 움직이든지 확장을 하든지 노동자를 많이 고용해가지고 생산을 많이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왜 안 하냐? 그래가지고 생산을 해봐야 물건이 안 팔리고, 물건이 안 팔리면 이익이 안 생긴다. 이렇게. 이익이 안 생기기 때문에 지금 생산을 확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문제가 그렇게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봐. 지금 생산력은 이걸 전부를 가동을 시키면 엄청나게 생산력이 높단 말이에요. 높다고. 높은데 이 계급 관계나 소유 관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본가의 이윤 추구 때문에 이 생산력이 사용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서로 대립하는 계급들이 말이야, 서로 이제 싸움하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거지. 야, 지금 기계가 이렇게 남아있고, 노동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말이야, 이걸 이용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우리를 살게 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당장 그럴 거 아니야. 그래 봐야 내가 이윤을 못 보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생산력하고 생산관계의 반의 갈등 모순이라고. 그렇기네. 생산력은 충분한데 그것을 가동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생산관계가 생산력을 지체시킨다 이런 이야기라고. 생산력의 발달을 정지시킨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럴 때 여기에 있는 계급관계 계급들이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식으로 투쟁을 엄청나게 전개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이 투쟁 과정에서 결국 경제의 집권세력이라고 하자고, 경제의 집권세력이 무너져버리면 집권세력이 무너진다 이 말이야. 현재 집권세력이 분명히 자본가 편인데 그 집권세력이 무너져버리면 새로운 사회가 나오는 거라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죠? 뭐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고. 막스가 쭉 다른 사회를 다 보면서도 생각해낸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기 도표도 있습니다. 그게 이 페이지에
54페이지에 사회혁명과 사회구성체의 교체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림이 조금 분명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책을 사셔가지고 읽어보세요. 결국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어떤 사회에서는 생산관계 하에서 생산력이 계속 발달해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가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본주의 사회, 이거는 기계가 들어와야 됩니다. 기계가 들어와야지 자본주의 사회는 그것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18세기 말에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자본주의가 들어왔다고요. 자본주의가 성립한 거예요. 실제로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라 하면 기계가 발명되는 18세기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동안의 자본주의 사회가 굉장히 발달해 왔다 이 말이에요. 이러다가 예를 들면 1929년에 와가지고 이런 식의 공황을 맞이한다고요. 이때 미국의 실업률이 40%입니다. 40%. 실업자가 40%예요. 우리나라 통계 지금 실업률은 3. 몇 프로고 4%고 이런다고. 이건 전부 엉터리예요, 엉터리. 실업률 4%라고 하는 건 100사람 중에 4사람만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라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전부 40%인데, 이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썼다. 뉴딜 정책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뉴딜 정책의 핵심은 뭐예요? 뉴딜 정책의 핵심은 사회보장제도예요. 왜냐 하니까 실업자가 40%가 됐다고. 그 실업자가 뭘 먹고 살아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고. 그 이전에는 전부 자유방임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뭘 해주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고. 전부 시장에 맡기면 된다 이래 됐다고. 시장에 맡기면 뭐 실업자가 어디 가서 먹을 걸 어디서 얻느냐고. 그 실업률 40% 수천만 명이 대로를 꽉 채워가지고 우리에게 일자리를 달라 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내놔라. 우리 먹고 살게. 할 수 없어가지고 보니까 루즈벨트 보니까 일어났다가는 미국 사회가 망한다 이 말이야. 벌써 여기 있잖아. 이거 1917년에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것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뉴딜 정책을 썼는데 기본은 실업자에게 실업수당 줘가지고 살린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긴급 구호품 줘가 한다는 거.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 기업들에게 노동조합 결성하는데 반대하죠. 노동조합 결성시켜주고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주려고 하면 그게 따라가 임금 올려주라. 이런 것 뿐이었다고. 그게 뉴딜이에요. 뭐,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 생산력하고 생산관계, 이 생산관계 때문에 지금 자본가들이 이윤을 추구한다는 그런 생산 관계 때문에 결국 기계도 못 쓰고 노동자라는 귀중한 재산을 사회가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낭비하는 거예요. 생산력을 낭비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럴 때 계급투쟁이 엄청나게 격화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지금 세계가 그렇잖아요. 세계가 지금 아프리카, 뭐, 중동 할 것이 야단이 나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야. 아니, 이것을 사회 전체가 사용을 한다면, 자본가 빼버리고 사회 전체가 사용한다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걸 모두가 사용하자고 자본가에게 맡기느냐, 이런 이야기라고요. 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이런 이야기가, 막스가 하는 이야기예요. 막스가